매서운 추위에 선뜻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려운 요즘 칼바람도 뚫고 오게 만드는 마성의 김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. 이른 오전부터 가게를 쏙쏙 채운 손님들.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오지 않아요? 두 번 이상 오면.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. 다섯 번 정도 와서 먹고 가야죠. 거의 평일 매일 먹는 수준인데요. 어떤 김밥이길래 이 추위에도 찾는 걸까요? 뭐가 진짜 큰가 넘치는데요? 일단 무지 큽니다. 대박. 근데 진짜, 진짜 큰데요? 이게 나눠먹고 칼 주시면 안 돼요, 나이가. 여기는 원래 말 그대로 웬만해갖고 팔뚝 같아요, 팔뚝. 팔뚝만 해. 딱 팔뚝 사이즈네. 네. 보는 순간 두 눈이 번쩍. 성인 팔뚝만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제육김밥이 그 주인공입니다. 와, 제육이에요. 밥이 거의 없는데요. 야, 이거 어떻게 먹는데? 고는 사치! 곧장 입으로 직행하는데요. 턱 안 빠지게 조심해야겠어요. 아, 너무 커. 이거 반으로 잘라 먹어야겠네요. 엄청난 크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맛. 한 입에 먹어줘야죠. 크기가 두 배인 만큼 그 맛 또한 두 배라고요.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맛있어요. 더 입에 착착 감기고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너무 맛있어요. 한 번 맛보면 푹 빠지게 된다는 매력 만점 제육김밥.